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time that the children were in bed. It is time 뭐뭐 해야 할 때다. 대절에서 주도 플러스 동사 원형 아니면 동사의 과거형. 아이들이 잠자리에 있어야 할 시간이다. were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He hurried lest he should not come too late. 그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렀다. lest 속에 이미 부정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도 다음에 not을 쓰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was told to beware lest I wake the baby. 내가 아기를 깨우지 않도록 beware, 주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주의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맞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It was time that he took a rest. 그가 휴식을 취할 때였다. It was time. 대절에서 주도 플러스 동사 원형 아니면 동사의 과거형. 맞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She was anxious. 그녀는 초조했다. 불안했다. 왜? Lest he should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을까 봐 불안했다. 맞는 문장이죠?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 2번 정답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Be careful lest you fall from that tree.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두 번째. I stayed at home lest I should catch cold. Catch cold, 감기에 걸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집에 머물렀다. 맞는 문장이죠. 세 번째. We kept quiet lest we should interfere with him. 우리는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있었다. 네 번째. She turned her head away lest he should see her tears. 그녀는 그가 자신의 눈물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다. 맞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He started early lest he should not miss the last train. 그는 마지막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찍 출발했다. 멈하지 않기 위해서 lest 다음에 not을 쓰지 않습니다. lest 속에 이미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Hurry up so as not to be late.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늦지 않기 위해서 hurry, 서둘러라. Make haste, 서둘러라. 늦지 않기 위해서, 멈하지 않기 위해서, lest you should be late. 네 번째입니다. Be careful, 조심해라. Lest you should make a mistake again. 또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Lest' 대신에 for fear를 쓸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for fear of ing. 다섯 번째입니다. It is time we should do something to stop road accidents. 길거리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때다. It is time 대절에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아니면 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빈칸에는 should do 대신에 과거형 did. 이 It is time 다음에 for us 의미상의 주어 쓰고 to 부정사 구문으로 나타낼 수 있죠. To do.